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침.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 네가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잊지 말고 굳게 지켜라. 이것은 너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너는 악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너는 악한 길을 피하고 그들의 길로 가지 말며 돌아서라.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에 깊게 들어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몸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너는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재차 자신의 교훈을 명심할 것과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며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서 의인의 길을 따라 걸어 악의 길을 떠날 것과 말과 마음을 지키고 곁길로 가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말씀의 교훈대로 악의 길을 멀리할 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선하고 의인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말을 조심하고 악인의 길을 떠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